아, 이거 작은 문제 아닌데, 이거는. 이 지금 나라의 문제인데. 초등학교 선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거를 지금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뭐를 가르칠 수 있는가를 이제 메뉴를 다시 봐야 돼요. 근데 국가의 정책이 뭐를 하라고 하니까, 뭐를 뭐는 가르치라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중이거든. 근데 이제 지식인들이 이런 걸 바르게 좀 잡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지금 이런 게 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어디서 해요? 유치원서 다 해갖고 온 거를 이제 그런 과거에는 초등학교에서 글을 가르쳤어요. 기초, 응? 산수, 무슨 뭐 구구단도 가르치고,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 가르치던 걸 학교 가기 전에 다 알아버리죠 지금. 그럼 초등학교 가갖고 뭐를 하느냐? 적성적인 적성을 이제 이게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초등학교 때 노는 거를 보면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 나와요. 이게. 적성 검사를 잘 해가지고 진로를 잡아줘야 되는 게 기초라. 진로를 잡아줄 때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요까지. 너는 어떠한 재능이 있으니 요쪽을 중점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고 중점적으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3대 7로 가르쳐야 돼. 중점적인 거 70% 하고 다른 것들은 30%만 해라. 요래. 응? 그러면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근데 전부 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전부 다 똑같이 해라 이러면 인자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체질을 가져왔고 어떤 걸 좋아하게 돼가 있고 어떤 걸 좋아하게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저마다 소질을 달리 줬다라는 얘기지. 소질의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너는 요거는 중점적으로 하고 요거는 간접적으로 해라. 요런 것들을 앞으로는 잡아줘야 돼. 그게 초등학교 선생들이 해야 될 일인데 초등학교 선생 자체가 이런 거를 못 배운 거야 지금. 모르는 거라. 나도 뭔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의아하겠노. 내 자신도 몰라. 뭐의 적성이 맞는지. 그래 애들을 못 잡아주는 거지.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의 신패러다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던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어려워진 것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갖고 일꾼을 만드는 공부였었고 이 나라가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일꾼을 만드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공부를 시켜야 돼. 이 지금 인류를 바라보는 공부, 세계관을 알게 하고 이 나라의 넓이를 볼 줄 아는 공부, 시야를 키워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 이 넓은 이 지구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시야를 넓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뭔가 이게 일꾼 되고 월급쟁이로 먹고 사는 이러한 자들로 키우면 안 되고 시야를 넓혀줘야 된다 이 말. 이게 지금 신패러다임으로 바뀌어줘야 돼. 미래에는 우리가 수출 강대국이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줄어들고 가르치는 일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배우던 국에서 가르치는 국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왜? 다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가 할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계속 배우려고 그러면 이거는 배우다가 죽어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게 되는 거야. 이제 가르치는 민족으로 바뀌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지금 우리 노인들이 왜 할 일이 없느냐. 노인들이. 노인이 우리가 50대가 딱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30%를 딱 걷어버린다. 응? 그리고 네가 이 번쩍거리는 이는 머리도 30% 걷어버려. 왜? 자연의 법칙이야. 네가 50대까지 살은 것은 50이 되면은 70%를 살았기 때문에 70%는 나를 갖추는 것이고 갖춘 걸 갖고 앞으로는 남을 아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리키는 데는 힘이 남아 돌면 아리키는 게 아니고 네가 뛰려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힘을 걷는 거야. 미워서가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뛰지 말고 이제 아리키는 사람이 되라고 힘을 걷어보는 겁니다. 아리키는 데는 그만한 힘이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요렇게 하면 지혜를 열게 된다. 응? 네가 아리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지혜를 열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리키는 게 한 3년 아리키는 게 내가 이제 힘이 이제 아리키는 힘이 막 도는 거죠. 어. 7년을 아리키니까 여기에는 기운이 확 상승을 하고 10년을 아리키니까 여기는 아주 큰 마님으로 변하고 큰 이 그 저 이 지도자로 변하고 아리킨다 이 말이죠. 이 힘을 딱 10년 만에 너는 대부가 됩니다. 대부. 그래서 60이 되면은 대자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50이 되면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그래서 50이 되면 만임이 되고 50이 되면 만임이 되고 60이 되면 대부인 만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이에 따라 갖고 네가 할 일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너는 이제 그 좀 갈세를 받습니다. 뭐라 그러나 좀 천대를 받아. 50이 넘었는데 남을 아리킬 게 없다. 당신은 이제부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냐? 한 60까지 기다려보다가 양로원에 보내보는 거라. 왜? 그쪽에가, 그 들어가갖고, 거기에는 뭐 어디냐 하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 키를 잡아갖고 내가 갖추면 또 나와요. 아, 근데 안 갖추면 어떻게 되냐? 현대판 고래장이에요, 거기가. 게이트볼 치다가 죽어라, 요거 치고 있다가. 또 요 밥은 여줄 테니까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갖고 그냥 말없이 죽어라. 요러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게 되면 천대를 받습니다. 이게 할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저 무김치라도 따듬을게. 이래 되면 무김치 따듬는 사람이지 마님은 안 되는 겁니다. 응? 아라도 좀 볼게. 그러면 아 보는 사람이지 마님은 안 돼요. 어른이 안 된다. 어른 대접을 못 받아. 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어른 대접을 받노? 그죠? 된장찌개 끓이는 사람은 어른 대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됐든 우리 손자들이 됐든 우리 그 며느리가 됐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떠하냐 하니까 저거가 생각을 못하던 걸 아리켜주고 이끌어주니까 모시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우리가 못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안 되면 천대받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게 필요한 사람이 돼. 그리고 이것을 젊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 앞으로 배워서 아주 그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거를 날 만한 사람이 지금 배워주면서 우리한테 귀하게 이런 걸 선물을 준단 말이죠. 이러면 그분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스승님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버려보세요. 심리도 못 가갖고 발병 나고 와. 아니 왜 그러냐? 누구도 아르켜줄 수 없는 걸 아르켜주시거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못 떠나.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배우고 알아야 힘이 되는 것이지. 알고 나면 어떤 것한테 당하지도 안 하고, 알고 나면 신들한테도 굴복을 뭐 당하지도 안 하고, 신들도 우리가 아는 만큼을 가지고 그 높은 신들이 우리한테 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련하면 미련한 거를 그것도 모르나 꿀밤 주는 이 신이 온단 말이죠. 맨날 얻어 터지는 거라. 일로 끌고 가고 절로 끌고 가고 구름창에 쳐엿보고, 이 그것도 모르냐 쳐엿뿌리고 맨날 고생을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의 질 높은 신이 옵니다. 우리가 갖춘 만큼 질 높은 신이 와가지고 우리 뒤를 받쳐준단 말이죠. 내가 배워야 돼. 한 뜸이라도 이제 신한테 절하지 말고 내가 배워야 돼. 그럼 신은 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만 되게끔 돼가 있는 것이지, 네가 미련하니까 신이 앞을 서갖고 니를 기압도 주고 끌고도 다니고 이러는 거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하느님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막 빌고 이거 이제 비굴하게 사는 거는 이제 졸업해야 돼. 하느님은 당신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아도 하느님은 스스로 너희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빌어야만 우리 하느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야. 이걸 무식할 때 생각하는 거야. 인자는 지식사회예요. 하느님은 왜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냈는가, 이 원리를 깨쳐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 하느님은 스스로 도와야 되게끔 돼 있어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도와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안 돕는 거라. 가만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오만 가고 다 노는 거지 이게. 그렇게 헤매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이게 앞으로는 기복을 하려고 들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기복은 스스로 따라가니까 네가 달랑해도 다 줘. 요게 이제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은 네가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얻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정법시대고 인본시대. 이때까지는 무식한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빌고 매달리고 얻고 살았지만,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든 것들 우리가 도움받으며 살았지 않는가 돼. 왜? 우리가 모지레고 힘이 없었으니까. 무식했으니까. 그 국제사회 걸 전부 다 끌어들여갖고 우리가 배웠고, 인자는 이걸 전부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쓴다 이 말이야. 나 자신을. 그러면 이때 이제 하늘의 힘이 내가 스스로 내려와서 나를 도우니까 나는 천기를 쓰는 사람들이 돼서 이게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에?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 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홍익인간이에요. 갖추어야만 그게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우리는 공부 안 했다고 안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살아온 게 전부 다 갖춘 거야. 이걸 어떻게 따서 이걸 기름지고 아주 빛나게 쓰지 못할 뿐이지, 우리 국민은 안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글자 모르는 할머니도 갖춘 사람이야. 생선 팔면서 사람을 조금 봐서 니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할지 대빠 나라 이게. 다 갖춘 거야 이게. 이 갖춘 거를 어떻게 빛나게 못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은 지금 안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다 생각하죠. 공부는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글로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배우는 거야. 공부는 다 달라. 못 배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전부 다 내가 갖춘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빛나게 쓸까? 중심을 여기에 잡으라는 거지. 내가 내한테 가지고 있는 재주를 어떻게 쓸까?
이런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한 20, 30년 다니에 물건을 만들어서도 이제 그런 걸 물건도 만들고 그 안에 뭔가를 알 수 있는 걸 다 배운 상태야.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다 배운 사람들이 이걸 못 쓰면 네 인생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신패러다임으로 내가 배워야만 살 길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요. 누구든지 하나라도 배워라. 내가 이해되기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온 국민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요새는 가르치기가 그렇게 쉬워요. 에?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있고 매체가 있어 갖고 여기에서 가르치면 기자들 여기 와갖고 삐쳐가지고 내보내면 다 배우게 돼가 있어. 이게 어디 안 찾아가도 전부 다 배울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국제적으로 나가 있어도 다 배우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중이라. 우리 내 말을, 우리 말을 알면 다 배울 수 있게 돼가 있어. 이게 나중에 우리, 나는 이 우리말로 하지만 요걸 가지고 또 영어로 갖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영어를 번역을 해놓으면 국제적으로 공부가 돼,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와. 선생님, 기본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5만 이 단어로 전부 다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내가 강의를 해서 가르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워야 한다. 우리가 기본을 다 배웠다면 앞으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머물었는데 일로 가버렸다, 그지? 초등학교. 응? 초등학교 교육을 물었던 게 또 일로 가버렸네. 응.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기초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제 글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넘어서는, 그런 거는 모지된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넘어서가지고, 진로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아주 다른 사람 손에서도 그리움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선생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손질을 해갖고, 지식인들이 손질을 잘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게끔 요걸 만들어줘야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런 거 선생님이 다 해나갈 겁니다. 해나갈 거니까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몇 년 안에 이제 그런 패러다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줄 겁니다.